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어디서 이제 뭐예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파이럴캐츠 타사 하루미입니다. 네, 오늘의 저희 초대손님은 아프라이나입니다. 네, 쩡이 먹고서 인사하시면 돼요. 네. 오늘의 주인공 아프라이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자. 내 이름은 맥크리. 아, 아니라 수상할 정도로 수영을 좋아하는 코스플레이어이다. 네. 오늘 저희가 코스튬 플레이어이신 아프라이나님을 아프라이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뷰 많이 해보셨어요? 아니요. 아니, 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언제요? 네, 롤캠프 때 저 백클링 코스 하고 했었다. 오렌지 들고 이거요. 네. 인생 있어서 인터뷰가 몇 번째예요? 첫 번째가 우리고, 네. 두 번째도 우리고. 먼저 가볍게 자기소개. 본명을 할까? 이명을 할까? 그냥 본인을 원하시는 건데. 주로 이제 수영한 아저씨 코스프레를 주로 하는 코스어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뷰 한번 시작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코스프레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웃긴 건데 이게 코스프레 네. 보고 아, 이거 하고 싶다 이게 아니고 네. 만화 쪽 그냥 이런 컨텐츠 보기 많이 안 좋아했어요. 어? 그래요? 완전 좋아하게 생겼네. 폰즈가 풍경물, 수호체사녀, 루니툰, 타월 풍경월드 핸드폰을 좀 일본 만화 읽었잖아요. 제 친구 중에 그래서 일본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저한테 서포를 가자 이랬는데 기대 좀 컸어요. 저는 그때 막 진짜 유리관에 이렇게 백화점처럼 이렇게 분수가 하나하나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본격적인 걸 생각하셨구나. 그때 하필 그때 네. 제가 좋아하는 장난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장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스스로겠죠. 그 당시 제가 즐겨하는 게임 하나에 스포츠2라는 게임에서 스파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걸 하기도 편해가지고 네. 일반 옷에 그냥 복면만 쓰면 되는 거라 그렇게 해서 처음 코스프레를 첫 코스프레를 네. 코스프레 하면서 가장 아팠던 기억. 아팠던 기억. 네, 그러니까 막 힘들었다거나 난감했다거나. 부모님들이 행사에 같이 놀러 오잖아요, 어린애들. 아, 그렇죠. 아팠다, 아팠다. 부모님들 이제 멋져 보이니까 네. 아저씨하고 같이 찍어 이러면 애들을 막 끌어서 막 안 찍으려고 울었어요. 울기까지 했어요, 애들이. 귤 막 먹는 아저씨 막. 일단 깜짝 놀랐겠죠. 다 날려주지. 이거는 반대로 코스프레 하면서 이제 기뻤던 기억. 14년도에 2014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롤드컵 결승전 열렸어요. 네. 그때 딱 되는 순간에 갑자기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살짝 실수도 있기는 해. 다행히도 이게 뭐 티가 안 나도 그만해서 다행히도 친구들도 알아봤어요. 하고 이제 그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오히려 또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소통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게 된 계기가 하게 된 계기 말씀하신 내 표정을 봤는데요. 정말 그때 순간이 너무너무 기뻤고 즐거웠다라는 게 표정에 담겨 있어요. 진짜.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코스프레라는 취미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런 거 하게 됐어요. 아이가 이제 아이하고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즐길 수 있어요. 시간에 끝나는 취미가 아니라 인생을 즐기면서 마지막 질문은 이 영상을 보게 될 분들께 이거는 그거예요. 밸런스 게임인데 최고급 초고급과 코스프레 의사인데 EF는 여자친구. 우와! 아니 여자친구가! 아니 하나 둘셋넷 며칠 시간도 너무 많아! 의상이 없어. 캐릭터 사인 vs 유명 여자 아이돌 사인. 마지막으로 인사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아 뭐야 영상이잖아.